바룩 하셈 예수와께서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인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금년도에 시작된 새로운 토라 포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노아크, 노아라는 말이죠.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마르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슈 키리시아누 베미스바타 비시바누 라오스 베디브레이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the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영광의 예수아가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그의 영광의 날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가장 위대하신 선생님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아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노아크는 아마도 토라에서 가장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노아의 홍수의 사적은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일반 서적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 노아의 두 식구들이 이 노아와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며느리 여덟 식구, 그 다음에 각종 여러 동물들, 새들 두 쌍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 땅의 홍수의 심판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기적적인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또 배울 하나님의 비밀된 메시지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특별한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깨게 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예수와께서 그의 재림에 관한 징조, 사인, 이것을 노아의 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금주의 이 두 번째 토라 포션 노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짧은 메시지 중에서 노아의 사건에 함축된 비밀을 예수와께서 이미 복음서를 통하여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의 이 티칭 방법 중에서 비유로 가르칩니다. 노아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마지막 때의 영적 비유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제일 먼저 이 토라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이 되는 노학, 이 제목이 들어있는 6장 9절을 우리가 이 토라를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엘레, this is, 그 다음에 이렇게 톨돗, 이건 사적이다. generation, 노아의 사적이 이란이라. 노학, 노아의 사적이 이란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가 나옵니다. 노학, 이시, 노학은 사람인데, 이시 사람인데 짜딕,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짜딕 이렇게 하면은 righteous man, 노아는 당시에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게 보니까 탐님 완전하다, perfect. 그 다음에 하야, 이 하야는 become perfect, 완전하게 되었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베돌로토, 베돌로 당세에 in that time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at 하 엘로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hit 헬락, hit 헬락이면은 우리 오늘 주와 동행한다, 주의 그 영원하신 기업들 이렇게 동행하옵소서, 동행하는 hit 헬락, 그 다음에 노아. 그래서 이 6장 9절 한 절에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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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노아기라는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노아는 7번째 노아. 그래서 거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원어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난 요금 기포 날에 하나님께서 이 전명자 목사님께 선물을 주셔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말을 고급반으로 이렇게 교과서 쓰기 위해서 토라포에서 썼는데 이번에는 엘레이는 돌돗 사적이다. 그다음 노아 빨간 것입니다. 노아 이시 자딕 타밈하야 베트로토 at 하 엘로임 hit 할렉 노아. 이렇게 해서 발음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로는 여기 주 These are the generation of Noah. Noah was in his generation a man righteous and wholehearted. Noah walked with God. 같이 걸어갔다. hit 할렉 동행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이맘을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징조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구약의 모세 오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토라를 복음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맘도 이와 같아. 정말 다 깨닫지 못했습니까? 멸망당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구원받은 노아의 여덟 식구들과 그 동물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그의 재림에 대한 특정한 클루, 단서, 어느 사건을 조사할 적에 클루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마리.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결여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토라는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된 당시의 히브리 관용호와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시켜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대하여 그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토라의 가르침과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히브리 성경적인 이 절기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새로운 달이 나타났을 때 결정입니다. 지난번에 티슈리 이건 일이 시작됐지만 용기포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달이 딱 결정이 되면 거기서 10일 해서 용기포 속죄절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5일 그래서 7일 동안 그래서 첫 달이 결정된 15일은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언제나 첫 달이 결정되면 그 다음 절기는 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시코데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가 로시코데시 캐슈반 이제 우리 캐슈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졌던 이 캐슈반의 달이 굉장히 여러분들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첫 번 달 이것에 의하여 나머지 절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에 반드시 증인이 나타나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첫 번째 달이 나타났다.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신론이 막 시작이 됐다 하는 이것이 증인이 둘이 반드시 산헤드린에 가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에서 이것을 sanctify 시킵니다. 로시코데시 월상 그래서 처음 달 조각이 나타나 보호되기 전까지는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날이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월절은 니산 14일입니다. 그래서 니산 14일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첫 달이 결정될 때까지 14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다음에 차후에 따르는 절기는 봄절기든 간에 가을절기든 간에 즉결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날만 결정이 되면 5일, 10일, 14일 다 결정이 되는데 단 그 일곱 절기에서 단 한 절기 로샤샤나 용태부와 이 나팔절만큼은 달이 그 출현의 증거를 두 사람이 보고 난 뒤에 이것이 확인한 뒤에 이것이 동시에 달 초가 시작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요 아주 독특한 절기로서 달의 출현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막 컴퓨터로 뭐 우주의 산업이 막 발달이 돼가지고 뭐 셀폰에도 전부 달의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는 그의 다음 오시는 날을 가을적인 용태루와 나팔절 이 달의 출현과 두 증인이 없이는 결정이 될 수 없는 날 하지만은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요, 막 사람들에게 알리가리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태루와 때 100번의 나팔을 불렀어요. 샤울이. 왜? 달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달이 나타난 일일이 결정에 대한 모든 나머지 6월절 니산 14, 그 다음에 용기포는 10일, 티슈레이 10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유타에서 다녀왔던 수콧 이것은 15일 나머지 모든 절기는 첫 달 초하루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것을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히브리 뿌리의 그 바탕을 둔 이디엄이 바로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는 히브리 단은 30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용태로와 이 나팔절은요 24시간에서 48시간의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그 중에
어느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영광의 예수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토라를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토라 학자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은요 레위기 23장부터 계속해서 매년 시크릿하게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3500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시간은 벌써 한 1500년 동안 프랙티스를 했어요. 웨딩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걸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산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 지역이 이르니 결단고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노아는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테슈반 10일날 경고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10일날 경고에서 일주일 후면은 내가 이 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경고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하니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 마지막 때 강한 빛을 나타내 주는 것은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마지막 때 히브리 이것을 회복시키고 모세의 명한 법을 이 토라를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시라. 지난 목요일날 우리 토라신학교와 또 토라신학학회 그 다음에 여목벽 그 정기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전사님이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히브리적으로는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고 저는 바로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토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행하라 토라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 이렇게 해서 예수와께서 노아의 때와 연결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단서인 노아의 때 그 자체를 지금 연결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38절과 39절은 저희라고 알려진 그룹의 사람들과 관련된 특정한 도덕적인 영적 특징을 이미 예수와께서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특정한 그룹들 노아와 저희 두 그룹은 나와. 노아는 경고를 받았지. 준비를 했지. 노아 식구들. 그러나 저희들은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가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별이라고 sanctify.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을 내쫓으십니다. 빛을 받은 사람하고 어둠인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 성경에서 지금 최근에는요. 제가 다음 주일에 First Fruit of Zion에서 지금 히브리 성경으로 지금 신약을 번역된 것을 지금 부활하는 운동을 하죠. 신약 전체를 이제 히브리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모든 예수와의 재림의 징조인 것을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성경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사실들이 저희들의 정체와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더 좁혀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이 그릭 말로는 뭐냐면은 이게 트라코스 이게 뭘 하냐면 긁어먹는 것과 갉아먹는 것, 물을 뜯는 것.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막 계속 막 물을 뜯고 갉아먹고 하는 이 상태를 먹고 마시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19세기 이방신 사탄주의자들이 섬기는 순념소 순념소를 사실상 이건 이방신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들 섬기는 일들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마시고 그리고 말하는 피너 이건 뭐냐면은 영생을 위해 가지고 복음 아는 것을 그 사람들이 찾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게 하여 복음 아닌 것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상태를 마시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장가들고 이 그리스 말로는 가모스 가모스 그래서 이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시집가고 이것은 액가미서 딸을 시집 보내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풍토 이것을 징조로 삼았는데 이 헬라어까지 아담의 혈통을 훼손시키는 이 사탄의 왜곡 다시 말하면은 이 체계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영주